네. 오늘 태풍이 지나갔죠? 예, 아유. 저희도 아직 비상이었습니다, 비상. 예, 아파트에 비상이어가지고, 안내문 안 가졌네. 아파트에서 이제 그 태풍 관련해서 안내문을 다 게시했어요. 왜 했냐면, 그걸 게시하고 안 하고의 책임 소재 틀리기 때문에, 우리 회사도 제가 안내문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다 게시를 할수 있게끔 다 다운받아가지고 전 우리 관리하는 아파트에는 다 게시했어요. 저게 그 난간에 돌출물이라든가 뭐 떨어지는 부분들, 주차 파킹할 때 위에 뭐 설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해서 안내문 다 게시했는데 다행히 바람은 좀 불었지만 비도 많이 오지 않고 그래서 다행히 무사히 통과됐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태풍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게 다 그런 업무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3시까지 막 대기하고 그랬었어요. 3시까지. 경비 아저씨더라고, 저하고. 자, 오늘은 143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143부터 202페이지까지 오늘 나갈 예정입니다. 예, 143부터 202페이지까지. 오늘 금요일이죠? 네, 내일 토요일이고 토요일을 또 주말에 또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그러셔야죠. 오늘은 제가 그림을 좀 삽입 좀 많이 했어요. 그림을 여러분들 이제 용어 정리 이런 게좀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좀 가져왔습니다. PT에.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게끔 하고 이론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소방 쪽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소방 쪽이. 근데 문제가 이제 우리 주관사의 그 소방 문제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쪽에 그 소방 관리사나 기술, 저기 기사 쪽그 문제 난이도에 비하면 기본 문제인데, 그래도 워낙 이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143페이지부터 해서 시작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143페이지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세대수예요. 세대수를 가지고 좀 정의를 하셔야 이게 구분이 됩니다. 150세대, 200세대, 300세대, 200세대는 없죠? 300세대, 500세대, 1000세대. 세대수를 먼저 좀 기준을 잡아주셔서 관리사무소 같은 게 50세대. 이런 거 세대수를 좀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잡아주셔서 맥을 잡아주시면 접근하기 쉬울 거예요. 자, 보시면 주택 건설 기준에 대한 기준이에요. 자,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지었느냐, 우리 전유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경계벽은 어떻게 되고, 바닥 구조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 벽체 창호는 어떻게 되고, 계단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보시면 출입문은 어떤 형태로 되고, 도로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만들어 놨죠. 고계단 전에는 요계단 지문들이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요게 나왔죠, 요게. 요거 철근 세대 간의 경계벽에 대해서 뭐 12, 20, 15cm에 대해서 작년에 나왔었죠. 그래서 올해는 요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어요. 바닥 구조. 바닥 구조에서 요거 빨간 지문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셔야 돼요. 빨간 지문. 자, 보시면 세대 경계벽. 자,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뭐가 미장 포함해서 포함 두개 포함해서 15cm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묵은 콘크리트 블록죠. 벽돌죠. 조적이죠. 조적 같은 경우에는 좀 넓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20cm까지. 그다음에 조립식 부재. PC 판넬이죠. PC 판넬이 거의 안 와요 지금. 왜냐면 틈새 너무 많은 이격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하자가 생기고. 또 탈락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건 지금 거의 안 합니다. PC 판넬은. 그런데 기본 두께가 12cm. 이게 작년에 시험에 나왔었죠. 그래서 올해는 이쪽 부분 바닥 구조. 바닥 구조 좀 눈여겨봐야죠. 똑같은 건데 바닥 두께가 기본 210cm. 211mm. 21cm죠. 네. 보호 기둥 포함해서 구조.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150 기본. 네. 그 다음에 각층 바닥이 여기는 두께가 있어요. 두께가
위에는 여기는 뭐가 포함되냐면 층간 소음이라는 걸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 두께는 210, 150이에요. 근데 하나 더 들어간 게 뭐냐면 층간 소음. 어떤 기준? 경량 층간 소음. 경량 층간 소음 58dB. 그다음 중량층 경우는 50dB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할 것. 다만 여기서 하나 빠지는 게 예외가 있죠. 항상 예외가 이제 시험이죠. 기본 요구에는 다 알아. 210, 150, 58, 50. 다 아는데, 다만 잘 보세요. 라멘 구조의 공동주택과 라멘 구조예요. 그 외의 공동주택 중에서 다겠죠, 그 결론은. 그죠? 발코니, 현관, 바닥은 층격음에서 제외한다. 다시요. 발코니, 현관, 바닥은 타일 붙인 자리. 그죠? 거의 타일 붙이죠, 여기는. 거기는 이게 충격음이 해당하지 않다더라. 이렇게 좀 체크 한번 하시고. 마찬가지 화장실. 화장실, 세대 내에 있는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충격음을 해당하지 않죠. 거기선 충격이 나도 상관없다. 이 얘기죠. 이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벽체 및 창호를 한번 볼게요. 벽체 및 창호. 기본적으로 뭐예요? 여기서 벽체 및 창호에서는 기본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뭘 해야 돼요? 결로 방지죠. 결로 방지. 여기 결로 방지를 기본적으로 500세대 이상은 뭘 해야 된다? 벽체나 창호 등에서 고시하는 적합한 기준으로 해서 결로 방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계단. 계단. 전에 계단참이라는 게 이제 가로눕기로 한번 나왔어요. 계단참. 자, 기본적으로 계단 높이는 2m 넘는 계단은 2m 이내마다 유호표 1.120cm죠. 12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1층은 로비죠. 높죠. 그죠? 1층 같은 경우는 2.5m다. 2.5m다 계단 설치할 것. 그 다음에 논슬립. 논슬립. 미끄러지지 말라고. 기본적으로 논슬립도 설치해라. 이런 의미로 한번 보시면 되죠. 다시 한번 바닥 구조 한번 체크지 한번 해주세요. 자, 두 번째 출입문입니다. 출입문. 출입문이 소방하고 연관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요것은 비상. 요거 주관식 나오면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라고 써야 됩니다. 비상문 개폐.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출입문은 연동돼야 돼요. 연동. 어떨 때 소방에 의해서 감지기에 올린다든가 화재 경보에 의해서 같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옥상에 있는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1층의 지하 1층에 있는 자동문. 그죠? 현관문이죠, 현관문. 자동으로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연동되어서. 여기 이제 소방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 다만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는 내가 피난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불이 났을 때 옥상으로 대피했다 그러면 거기 피난 공간이 있는 거죠. 근데 피난 공간이 없으면 안 되죠. 대피 공간이 없으면 있을 필요가 없죠. 보면 주공에서 박공 지붕 많이 하고 있어요. 실무에서도 이런 부분에 개폐 장치라고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 없는 거예요. 거기는 안대문에다가 요런 데에는, 요런 출입문에는 여기는 비상문이 아니라는 걸 안내해 주셔야 돼요. 왜? 비상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실무적으로 이런 부분은, 대피 공간이 없는 데는 여긴 비상문이 아니니까 다른 곳에 이동하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전자 출입 시스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죠. 안전유리. 안전유리, 기준 보면 45kg이 75cm에 떨어졌을 때 관통되지 않은 유리를 말하죠. 안전유리.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동돼야 되죠.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는 화재에 따라서 연동되죠. 소방 시스템과 같이 연동돼야 된다. 이 정도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대시설. 부대시설 뭔지 구분되죠? 복리시설하고. 네. 부대시설은 입지 전체에 무조건 뭐예요? 3분의 2 동이죠. 그죠? 입지 전체. 기본이잖아요, 기본.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도로, 주택 단지 안의 도로 보시면 기본적으로 폭이 1.5m 이상의 보도와 7m를 포함시키죠. 그죠? 7.5m 이상 도로인데
포함시키지, 1.5대 보도까지. 그 다음에 보행자 전용 자전거 전용은 제외한다라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유선형, 지문의 유선형, 그 다음에 요철, 과속 방지턱, 이런 것들을 속도를 조절해. 몇 킬로 안에? 20킬로 안에. 예, 20킬로, 요런 걸 통해서 유선형이나 요철이나 그 다음에 과속 방지 등을 통해서 설계 속도를 20킬로 이하로 설정해야 된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뭐 한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한 개소 이상 설치해야 된다. 자, 관리사무소는 이렇게 돼 있죠. 관리사무소는 기본적으로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짓게 돼 있죠. 자, 보면 관리사무소는 10제곱미터마다 50을 넘 0.5를 더한 값. 요거죠. 식으로 보면 요 의미를 식으로 보면 10 더하기 세대수 마이너스 50 곱하기 0.05. 옛날에 이거 면적 구하는 게 나왔었어요. 지금 나올 리는 없겠지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의미는 이렇습니다. 여기 옛날에 나왔었어요. 세대 주어주고 얼마냐 이렇게 나왔었죠. 근데 뭐를 초과할 수 없다?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100제곱미터는 뭐예요? 평으로 하면 그죠? 3.3 나누면 그죠? 나오죠 평수. 그 다음에 요거 중요, 요거는 폐쇄로는 세대수 상관없어요. 의무관리단지하고. 의무관리단지 한번 물어볼까요? 뭔가? 의무관리했는지. 300세대 이상. 그죠? 기본적으로 150세대당? 150세대 이상이면서 뭐? 그쵸. 그 네 가지. 예. 네. 그쵸. 동일 건물. 그 네 가지가 나와요. 이런 단지에는 뭐 해야 된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해야 되죠. 조건을 보면 요거는 단독 문제로 나와요. 왜? 지문이 있어. 거의 단독 문제로 나왔었어요. 근데 요것은 단독 문제로 안 나오는데 섞어 나오는데 이건 단독 문제로 나오죠. 기본적으로 의무 관리 대상. 그다음 설치 기준을 보면 승강기나 어린이놀이터 각종 출입구에 기본적으로 설치해라 할 것. 근데 아파트 단지 가면 굉장히 많죠. 여기 말고 뭐 지하 주차장에 뭐 각 안 보이는 데까지 해가지고 옥상 저기 꼭대기부터 싹 설치하죠. 보통 뭐 100개가 넘죠. 보면. 자, 그 다음에 카메라 식별될 수 있도록 하고 해상도는 130만 하소. 그죠? 분할했을 때 곳곳이 설명 들어가야 돼요. 분할했을 때. 그 다음에 카메라 수와 녹대 수는 같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0.05. 0.05. 센치, 세제곱변이에요. 센치, 센치, 센치미터. 메달 고친 거잖아요. 그래요? 한번 다시 한번 이따 볼게요. 자, 복리시설. 복리시설은 이제 주민공동시설을 복리시설이라고 하죠. 그 중에 100세대 이상일 때는 뭐 해야 된다? 주민, 뭘 해야 된다? 주민공동시설을 100세대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죠. 그럼 주민공동시설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기본적으로 100세대가 기본이죠. 1000세대를 기준했을 때 세대당 2.5제곱미터.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이면 500 기본 플러스에다가 세대당 2. 이렇게 하시면 되죠. 면적. 지문을 한번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해당 단지에 150세대일 때는 기본적으로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가 들어가야 되고요. 300세대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집까지. 500세대 이상은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까지. 요거지 해서 복리시설에 들어가야 된다. 세대수로 해서 기준 잡아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능 등급 표시죠. 성능 등급 몇 세대? 10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은 주택 성능 품질 언제?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표시해야 한다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셔야 돼요. 1000세대 이상은. 그럼 요 세부적인 사항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건 문제를 한번 보면 되고. 1000세대 이상은 주택의 성능,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모집 공고 시에.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근데 안 보이죠. 얼마 작게 썼기 때문에 안 보이죠. 어찌됐든 1000세대 이상은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성능 등급 표시를.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로 갑니다. 건물. 건물의 기능 저하 균열. 저거죠? 대부분 이제 콘크리트, 그죠? 재정 때문에. 자, 보시면 발생, 저 기능 저하는 균열이죠, 균열. 기본, 기초가 부동침하가 생겼고, 조적 때문에 벽들의 강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문골 크기의 불합리한 불교청, 불균형 배치, 큰 하중, 핵력 충격, 충격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철근형 부족에서 원인이 그렇다는 거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죠. 표면, 충전, 주입, 철물 보강. 그 중에 많이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요거죠. 요거. 다른 거는 문제, 여기 지문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어요. 표면 처리 보면은 보수 방법이 피막 형성하는 공법이고, 충전은 V커팅이나 U커팅에 의해서 그 자리에 실링기를 내죠. 실링제. 근데 주입 공법은 에폭 수지를 주입하는 거죠. 뭐 주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금가스 주사기 같은 거. 그 다음 보강하는 거. 균열이 굉장히 심했을 때 그 부분은 잘라내고 다시 철근 넣고 하는 거.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 기술사도 와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가죠. 요 정도 네 가지. 표면 처리 방법, 충전 공법, 주입 공법, 철물 보강 공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죠. 아, 그 다음에 결론이죠, 결론. 여러분들 시설물 개론에, 시설 개론에서 결론 다 하셨잖아요. 그죠? 다 하셨잖아요. 그죠? 여기서 뭐, 크게. 예. 보시면 발생 원인이 이런 거죠. 결론 뭐예요? 노점 온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죠? 온도 차이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온도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 그죠? 외단이냐, 내단이냐, 이렇게 구분하는 건데, 한번 보시면, 온도차 크니까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상대 습도가 높을 때, 상대 습도가 높다. 이거 이해하세요? 상대 습도가 높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노점 온도 이해할 때, 그죠? 냉장고에서 꺼내면 바로 이슬을 맺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관률이 클 때, 관률이 클 때 온도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죠? 예. 단열식이 잘못됐을 때, 그 다음에 환기가 부족했을 때, 어저께도 우리 단지에 이사 갔는데 문을 꼭 닫아놨어요. 근데 봤더니 주인이 왔어요. 이슬이 맺혔더라고. 아니 문을 꼭 닫는데 왜 이슬이 맺히냐 이거예요. 그 이 집은 누수다 이거죠. 근데 거기 그 비트가 지나가. 하얀 비트가. 어떤 비트가 지나가냐면 저기 급수관이 지나가는 거야. 차죠. 차. 그러니까 위에 결로가 생겼는데 이 사람은 집주인 이제 누수다. 위에 사람한테 얘기해야 된다 그런 거고 우리가 경험상 보니까 그건 누수가 아니고 열어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일단 열어놓고 환기시켜놓고 5일 후에 봅시다 그랬어요. 5일. 내일이 5일날인데 제가 한번 가서 보면 그래도 물이 떨어지면 위에서 누수고 그게 말라있으면 결로죠. 그럼 본인이 이제 환기 잘해놓으면 되죠. 그런 게 이제 현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수층이 부족할 때 습기 올라왔을 때 그죠? 방수층이 없어서 자, 방지대책은 뭐 단열재 보강하고 환기를 잘해주고 그 다음에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고 방수층을 내부 결론으로 해서 이제 구조체에다 미리 하죠. 요런 거죠. 근데 이제 지문으로 나오면 이제 뭐 상대 습도 뭐 막 여러 열전들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이제 막 헷갈리죠. 이제 요 정도는 알 것 같은데. 예. 상대 습도 왜 높을 때 결론 생기는지 그 이유까지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습이 많다는 거잖아요. 상대 습도 자체가 습이잖아요. 그죠? 습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자, 방수. 아스팔트 방수 지금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시멘트 액체 방수 화장실에 거의 안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전에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안 다룰 수 없어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가져가는데 아스팔트 방수 여러분들 시설 개념에서 많이 했을 거예요. 1차, 2차, 8차 막 이렇게까지 길죠. 굉장히 20년, 10년. 그다음에 시공이 용이하고 그다음에 뭐 곤란하고 외기 작고 크고 신축성이 있고 작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공사비가 싸고 비싸고 노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죠? 안에도 무방하고 방수층이 무겁죠. 여러 가지 하니까 가볍고 찾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쉽고 국부로 보수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강범위한 누름제 제시공이 아니고 완전 건조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보험 누름을 해야 되고 이 정도 보시면 이거는 문제 나오면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본 개념을 잡아놔서 그죠? 기본적인 개념 잡아서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는 없어요. 시설 개론에 있지. 예, 왜냐하면
굉장히 문제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의 다 맞춰요. 지금 거의 안 나와요. 시설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어도 지금 거의 안 나오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소방이 들어가서 그래. 소방이. 이거 할 때 소방은 없었거든요. 이거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할 때 소방은 안전 쪽에서 신경 하나도 못 썼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제 안전에 자꾸 문제 되다 보니까 얘가는 뭐 기본적으로 워낙 이거는 제품이 좋은 게 엄청 많이 나왔잖아, 지금. 그죠? 도막방수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 안전 쪽으로 하다 보니까 소방이 나오다보면 얘가 이제 거의 안 나오는 형태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오면 기본 맞추면 되면 좋으니까.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단열이죠, 단열. 세 가지. 내측 단열, 외측 단열, 중간 단열. 그죠? 실내를 기준해서 내측이냐 아니냐 구분하시면 되죠. 내측. 편하죠? 안에서 하니까. 바깥에서 구조물 세워놓고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렴하죠? 안에서 하니까. 표면결로 방지하고, 간헐 난방 유리하고, 외측. 복잡하죠? 그죠? 바깥에서부터. 거푸치 지면서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다음 비싸죠? 모든 결로, 이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외단열이. 그죠? 처음부터 온도를 잡아가니까. 그 다음에 한랭제 유지하고 지속난방이고. 중간 단열은, 시공성 좋고 비싸고 표면을 방지해주고 중간에 놓는 거고.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다 맞추잖아요. 그죠? 거의 다. 거의 다 맞추는 거니까. 자, 이제 문제 보시죠. 문제. 자,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자, 문제. 보시면 여기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여기서 두 문제 정도. 자, 보시죠.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거예요, 사실은. 자, 소방. 보시죠.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얼마 미만이 되도록 설계해야죠. 그 다음에 그것이 넘었을 때, 기준이 있단 말이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넘었을 때 뭐하라? 방음대, 수림대, 방음시설 설치해야 한다. 이게 질문으로 나와요,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지문이 나온다고. 방음대, 수림대가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해당 공동 건설 소음대 미만이 되도록 수립해야 한다. 이상이 될 때는 예를 하고 그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다만 어디서 소음 진동에 따른 법에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몇 층 내에서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그 조건이 나오겠죠. 몇 층이냐는. 그죠? 보시면, 세대 안에 모든 창을 닫았을 때, 얼마 대시비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세대 안에 어떤 기준을 또 설치했을 때 가능하다. 여기 지문으로 쫙 나오죠. 여러분들 눈을 보시고, 아하, 방음대 수림대 몇십 대시벨, 데시벨. 그 다음에, 공동주택 몇 층까지는 이런 조건일 때는 해당 없다. 딱 이렇게까지 나와야죠. 보시면, 아까 50에 58이었죠. 아까 경량. 그죠. 경계벽. 그죠. 구조. 바닥. 바닥판. 바닥판은 50, 58이었잖아요. 그죠. 예, 이거 헷갈려요, 여러분들. 구조체는 바닥 구조체는 그렇고, 거기 한 화장실은 포함 안 되고, 그죠.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주체가, 그죠. 사업주체 공동주체 질 때는 기본적으로 요걸 지켜라는 거죠. 65하고 50. 65, 45 데시벨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층. 우리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5층 이상이 공동주택이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이제 6층부터 얼마? 45dB 이하로 해라요. 문 닫았을 때. 그리고 나서 거기에는 뭐 환기 설비를 갖출 것. 문 닫은 상태에서 뭔가 공기가 들어와야 되고, 그죠? 신선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기 시설까지 갖출 것. 이랬을 경우에, 소음 방지 대책 수립에 대한 지문이 쭉 나왔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딱 보고, 아, 뭐가 틀렸니? 다 익혀줘야 되죠. 다시 한번 보죠. 65dB, 6층 이상이고, 45dB 환기 설비까지 기본적으로 딱 가져가야 된다. 자, 보호거리죠, 보호거리. 보호거리. 자, 공동주택은 어린이 놀이터, 의료시설, 약국은 제외하고, 유치원 어린이 경로부터 수평거리 얼마?
뭐로부터? 위험물 주유소로부터 얼마 떨어져야 된다고? 얼마요? 50. 50 정도 기본적으로 떨어져야 되죠. 보세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어린이터, 의료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몇 개예요? 다섯 개잖아요. 네, 다섯 개니까 50으로 지문 그대로 나오니까. 자, 50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충격이 20만,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해당 사항 없다. 그 다음에 수평거리 여기서부터는 25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은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죠. 다시 한번 네,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세대 경계벽. 아까 보셨죠? 세대 경계벽. 그죠? 세대 경계벽. 옳지 않은 것은 아까 철근 콘크리트는 몇 센치? 예? 네? 15cm요. 그죠? 15cm. 조적은 20. 그 다음에 PC 판넬은 12. 그죠? 만나보세요. 15. 그 다음에 묵은 조적이죠? 20. 조립식 판넬은, 아, 여기 틀리네요. 그죠? 12. 네, 12. 그 다음에 경계벽은 어디까지 올라가야 된다? 위층 바닥까지, 판까지. 소리를 차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세요. 요 지문도. 공동주택 3층 이상인, 3층 이상이에요. 이상인 층이 발코니에는 뭘 해야 된다? 세대 간의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난구를 해야 된다. 피난구를 경계벽 설치해야 된다. 경량 구조로 경계벽을, 뭐를? 3층이나 피난구를 해야 된다. 4층 이상은? 이래서 4층 이상 한번 볼게요. 요거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3층 이상에서는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해야 된다. 뭐로? 경량 구조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 요건 보이죠? 다 이제 보이죠? 철근은 15, 무근은 20. 조적이니까 조립식 판넬은 12. 그 다음에 경계벽은 위층 바닥까지 닿아야 되고 소리 차단을 해야 되고 3층은 발코니 세대에는 피난구를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3번이죠. 조립식 판넬은 조립식 부재인 콘크리트 판으로 된 거는 PC 판넬은 12cm 이상이어야 된다. 자, 바닥 구조죠.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바닥 구조. 네, 바닥 구조. 바닥 구조 슬래브는 기본적으로 얼마? 210. 그죠? 210. 보호에선 150. 그 다음 층격음. 그죠? 요거는 아까 경량 얼마? 경량 58. 중량 50. 그죠? 네. 보시면 경량 딱딱하고 가벼운 거, 의자 끄는 거. 그 다음에 무겁고 충격 있는 거. 그런 거. 자, 보시면 210, 58, 50. 요거하고 아까 수림대하고 틀리다 그랬어요? 그죠? 방음대하고. 그죠? 방음대하고. 방음대 뭐예요? 얼마? 65, 45. 그죠? 문 닫았을 때. 그렇게 구분하셔야 돼, 머릿속으로. 이게 헷갈려서 맨날 58, 50만 원보다 그게 개그태. 아니, 방음벽은 또 틀려요. 수림대는 기본적으로 60이니까 사업 주체에서. 자, 라멘 구조. 요거 다시 한번. 요거 하나 추가된 거 있죠? 요거 있잖아요. 다만, 요 충격음에서 제외되는 게 있다 그랬죠? 그죠? 충격음 기본적으로 58, 50인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뭐라고요? 발코니 현관, 바닥은 그렇지 않고 화장실까지. 요 질문 잘못이라고. 요거까지 보시면 되죠. 자, 벽체 창호. 벽체 창호는 몇 세대 기본적으로? 벽체 창호. 결로 방지 500세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몇 세대 이상은 벽체 접합 부위 난방 설치 뭐를 해라? 결로 방지를 해라. 500세대 이상은 기본적으로 해라. 요거 지문은 그대로 나와요. 하나. 뭐 300세대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나오고. 500세대. 계단. 아, 계단이죠? 계단. 1층 계단하고 틀리죠? 1층은 2.5m. 자, 높이 2m일 때마다 기계실. 기계실은 3m예요. 기계실은. 해당할 때몇 m를 하고 계단처럼 만들죠? 120cm. 그죠? 그리고 계단평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각종 출입구에는 2.5m, 1층. 2.5m마다 계단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높이, 계단 높이. 1m가 넘는 계단에는 이와 유사할 때 난간을 설치하죠.
1m가 계단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건 난간 설치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게 3m를 넘는 경우는 3m마다 난간 설치라는 거죠. 그 이야기죠. 단높이는 150에 15cm, 30 이상이 할 때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공동으로 계단 층고. 층고는 몇 m 이상의 미끄럼 방지를 할수 있다? 2.1m 이상으로. 하고, 논술님. 그죠? 요거까지 질문 한번 쭉 보세요. 공동 계단. 다시 한번 보면 높이 2m일 때는 2m마다 1.2m의 계단층을 만들고, 동에서는, 1층에서는, 1층에서 2.5m마다 계단층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난간은 1m 이상일 때 기본적으로 난간하고, 폭이 3m일 때는 3m마다 난간 설치하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단의 층고는 2.1m 이상으로 하고, 계단 바닥은 미끄럼 방지를 한다. 그러고 계단 층고는 2.1m. 자, 주택의 구조 설치에 옳지 않은 것. 자, 보세요. 공동주택의 경계벽. 내화 구조로 해야 한다. 그 다음, 피난구. 피난구 3층이라 그랬죠? 3층. 3층. 경량 구조하고 표시를 해야 된다. 부착 설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몇 세대 이상은? 결로 방지? 500. 그죠? 500세대 이상은 접합이 난방 결로 방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계단. 계단 유효표기 120에 단은 18에 26. 기본이에요. 기본 사이즈. 이건 지문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단지에 문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45kg. 그죠? 75cm 떨어졌을 때 관통하지 않아야 된다. 그 지문.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경계문 내화 구조로 하고. 그 다음에 피난구 3층 이상 피난구는 경량으로 하고 그 다음에 500세대는 결로방지하고 그 다음에 주택단지는 120cm를 하고 문은 45kg에 75cm의 높이에서 관통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3번이 500세대죠. 500세대 결로방지까지. 만약 이거 가로놓기 하면 이건 당연히 다 할 수 있죠. 이제 결로방지 같은 거는. 네. 자, 구조 또 나옵니다. 구조. 자, 각동 지하 주차장 출입문을 뭐 한다? 자동 시스템으로 지금 해야 되죠. 무조건 자동 시스템. 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무조건 자동 시스템 되고, 그 자동 시스템은 어떻게 된다? 소방하고 연동돼야 되죠. 화재 감지 울리든 누가 벨을 누르면 연동으로 자동으로 열려야 된다는 거죠. 왜? 대피해야 되니까. 그죠? 그 이야기죠. 설치해야 된다. 그다음에 연동돼야 돼. 여건이네요. 그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중복도, 중복도. 복도가 하나 양쪽에 세대가 있는데, 그런 데는 몇 메타마다 한 개선 이상의 계급을 설치한다? 이건 지문을 한번 보세요. 40m. 40m 중복도. 그 다음에 난간 치수는, 안목 치수는 10cm. 10cm 정도. 자, 요거는 40m입니다. 40m 중복도는. 채광을 위해서 40m마다 채광을 넣으라는 거죠. 채광 통풍을 할 수 있도록 중복되는 계급을 넣을 것. 여기 옛날에 지문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 자, 9번 대피 공간. 아까는 피난구였어요. 피난구. 피난구는 3층. 대피 공간은 4층. 자, 발코니란 발코니. 아까 발코니 우리 뭐예요? 소음 측정 상관없다 그랬죠? 그죠?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를 연결한 완충 공간으로서 공간을 말한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4층 이상. 4층 이상에는, 네, 대피 공간을 넣어요. 대피 공간은. 3층은 피난구요. 3층은. 4층 이상인 경우는 각 세대, 두 세대인 경우에는 인접 세대하고 하나의 공간에 대피 공간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옆집이 왜 4층에서 떨어지면 죽잖아요. 다치잖아요. 그래서 뭘 해라? 대피 공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쓸 수 있게끔. 대피 공간은 방하고 해야지요. 거실하고. 그죠? 당연히 이거는 뭐 기본적인 이야기고. 그러면 사이즈는 어떻게 되느냐? 두 세대가 쓸 때, 단독 쓸 때가 틀리겠죠. 그죠? 각각 설치할 때. 세대 공동을 할 때는 3제곱. 그 다음에 단독을 할 때 2제곱. 그 다음에 발코니는 몇 층? 4층. 4층에서 발코니, 피난구, 대피 공간을 만드는 거죠. 대피 공간은 4층.
피난구는 3층.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4층 이상에서는 발코니를 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 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신규 아파트 가면 대피 공간을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이거 안 만들고 그냥 내려갈 수 있게끔. 근데 밑에서는 못 올라와. 밑에서는 못 올라와. 내가 내려갈 수는 있어요. 어디까지? 지상까지. 이 대피 피난구가 그냥 쭉 내려갈 수 있어요. 계단 옆으로 내려가서 또 옆으로 내려가고 쭉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상까지 내려가는데 도둑은 밑으로 못 올라와요. 이게 체크가 돼 있어가지고 못 열리죠.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은 내려가는데 밑에서 몰라오겠네요. 이런 구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요거 그래서 분양할 때 많이 선전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안전에 이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요 이야기예요. 4층 이상에는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도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피할 때 불났을 때 식구도 글로 내려가시면 돼요. 어디까지? 지하, 지상 1층까지.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 집 안에 대피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둘이 쓸 때는 3제곱미터, 혼자 쓸 때는 2제곱미터. 이렇게 요 이야기예요. 이게. 네. 자, 대피 공간이네. 또 나오네요. 대피 공간. 자, 대피 공간 바닥 면적은 공동으로 사용할 때 몇 제곱? 공동으로 사용할 때 둘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둘이 살 때 3. 단독으로 할 때 각 세대별 할 때 2. 대피 공간이 나오죠. 이게 소방에서 나오는 거죠. 피난구가 이제 소방에서 좀 나오는 거죠. 건설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제가 이거 한번 그 분양하는 데 가봤어요. 이거 실제로. 요만하게 해서 그 분양 선전 많이 하더라고. 우리 아파트는 이렇게 안전합니다. 고층 같은 데 있잖아요. 자, 3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난간에 대해서. 아까 난간 나왔으니까요. 그죠? 기본적으로 얼마? 120. 그리고, 90. 그죠? 90. 120. 난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도로. 도로. 도로하고 보도. 도로 아까 기본 1.5m에 7 포함이죠? 그죠? 1.5로 포함. 그 다음에 키로수 줄이겠는데 그죠? 키로수 뭐로? 키로수 나오나 여기? 여기 나오네. 키로수 나오겠네. 유선형 노면 요철 과속방지 세 가지죠? 20km 이하 맞나요? 이 질문도 맞죠? 그죠?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은 뭐 하라고 했죠? 아까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보호구역 설치하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보행자는 차도면보다 10cm 이상 높게 하거나 기둥을 설치해서 구분하라. 요 질문도 이해하시죠? 그죠?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요거는 여러분 기본 교재는 있어요. 이 질문이. 자, 보시면 도로인데 몇 세대 미만일 때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35도 미만일 때는 폭이 이상할 수 있다. 이렇게. 2번 질문 다시 한번 보세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체 세대가 100세대 미만이고 기본적으로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가 길이가 35m 미만이면 폭을 3m 이상 할 수 있다. 자, 요거 여기서 이제 숫자를 한번 맞춰 보세요. 빼면 다 1 나오죠. 4 빼면 5 빼면 4 3 빼면 1 100. 그렇게 좀 기억 좀 한번 해보세요. 이 질문을 상해서 이제 기억을 한번. 150세대인지 200인지 헷갈리잖아요. 그죠? 보시고, 아, 다 빼면 1이잖아요. 3 빼기 3, 5 빼기 4, 1.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죠. 이 질문 봤을 때 그렇게 딱 인식하면, 아, 100세대구나. 바로 나오죠. 자, 이렇게 구분 한번 하시고. 자, 수해방지입니다. 수해방지. 아, 요거는 옛날에 나왔었어요, 이 질문. 근데 이게 한번 나오다 보니까 계속 등장해요. 근데 사실 잘 이게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한번 질문해 보시죠. 이거 답을 보고 하죠. 3번. 3번이 답인데 다 보세요. 자, 주택단지 기본적으로 2m예요. 옹벽. 거리도 거기에 만큼 떨어지라는 거죠. 주택단지 높이 옹벽이 이상이 있으면 기본 그 부분 같이 더 그만큼 떨어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초가 낮아요. 그보다. 낮을 때는 5m. 옹벽보다 우리가 낮으면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뛰어라 이 얘기죠. 그죠? 요거는 기본 2m 이상일 때는 그 폭만큼 뛰어라는 거고
옹벽보다 우리 지반이 낮아. 그럼 더 띄우라는 거죠. 그래서 5m 가는 거고. 그다음 비탈면이 3m, 3m 높은 경우에는 3m마다 얼마를? 5분의 1. 5분의 2죠? 5분의 1을 다는. 5분의 1 나오는 게또 있죠. 어디 있어요? 5분의 1. 하자. 하자, 그죠? 하자 동의. 주민 동의할 때 5분의 1 받아야 되죠. 그거하고 연관시키세요. 자, 그다음 비탈면이 사이에는 1m 단을 밑에 1m 단을 놓고 위에는 1.5m에 2분의 2 이상의 너비를 만들어라.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쿨하게 보셔도 돼요. 이거는 옛날에 한번 질문 나와가지고 이게 한번 나와서 한번 나왔는데 좀 중요하게 다루는 건데 사실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구조 설계 설명을 취하는 거. 안내 표지판은 몇 세대? 안내 표지판은 몇 세대? 300세대. 좋습니다. 안내 표지판 300세대. 자, 주택단지 도로. 보안등, 보안등이죠? 보로. 보안등은 보세요. 주택단지 안에 어린이놀이터 도로는 보안등 설치해야 된다. 50m 간격으로. 네, 15m 이상이 있는 양측에. 폭이 15m 이상이 양측에. 그 다음에 CC카메라는 얼마? 130만 화소. 그 다음에 다채널일 때, 다채널일 때는 4인치. 그죠? 4인치. 숫자 잘 기억해 보세요. 그 다음에 2000세대 이상에는 뭐? 유치원이죠, 유치원. 유치원에서 한번 보면 뭐예요? 이번에 개정된 거. 관리 주체에서, 사업 주체에서 어떻게 하죠? 입주 전에, 입주자 등하고 3개월 전에 계약할 수 있죠. 왜? 우리 아파트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하려고. 그죠? 어린이집 3개월, 거기 이번에 바뀌었죠. 그래서 요 질문도 그럼 요게 뭐가 틀려죠? 이게 틀려요. 300세대. 자, 이거 300세대 기억 어떻게 해볼까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300세대 주변 주택단지 안내문 300세대입니다. 자, 촬영 열람 제공입니다. 용어를 쓰세요. 관리 주체는 관리 주체요. 관리 주체는 CCTV죠. CCTV를 보안 방법 목적 외에 쓰면 안 되죠. 타인에게 열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있죠. 어떨 때? 어떨 때? 누구에게? 입주자가? 누구에게? 당사자겠죠. 당사자. 당사자. 입주자 여러 사람일 거 아니에요. 당사자겠죠. 당사자. 당사자는 정보 주체. 당사자란 표현이 정보 주체예요. 정보 주체가 열람을 제공했을 때. 그 다음에 동의했을 때, 보여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범죄 수사 공소 할 때, 재판 업무 필요할 때, 기타 법률에서. 잘 보세요. 다 공문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 그냥 해주면 안 돼요. 경찰관들도 올 때, 형사들도 공문 가져와요. 그리고 접수합니다.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공문 가져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직원이 먼저 봐요. 여러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관계된 사람만 볼수 있게끔 끊어줘야 돼, 또. 전체를 공개해버리면 다른 사람 사생활 침범해버리잖아. 굉장히 어려워, 이게. 사실은. 이 사람 동의 안 해주면, 정보주체 동의 안 해주면 제가 먼저 봅니다. 직원이 먼저 보고, 주위에 누가 있는지 먼저 바라보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열람할 수 있게끔. 곳곳이 가야 돼요. 이게 나중에 문제 돼요. 그래서 정보주체가 동의했을 때, 열람했을 때, 그다음에 범죄 수사, 필요한 경우, 재판상 필요한 경우, 기타 특별한 법. 이때는 다 공문 가져와요. 현실적으로, 실무상. 자, 복리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숫자 있죠? 아까 100, 150, 300, 얼마? 1000. 100은 뭐예요? 100. 그렇죠. 기본 쪽에 주민공동체 100세대 이상이에요. 그 안에 얘가 다 들어가는 거죠? 경로당 어린이는 150. 그다음 추가 어린이집은 300. 그다음 500세대는 뭐예요? 2000세대는? 어린이집, 유치원, 네. 주택 부지, 그죠? 그것까지 생각하세요. 여기 뭐 마지막에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뭐천뭐 천권 뭐 이런 거 기준이 있는데 저 폐쇄했어요 하다가 유지가 안 돼요. 사서 둬야 되죠. 책 아우 뭐야 한 3년 하다가 유지가 안 돼요. 사서가 돈을 무료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한번 보면 100세대는 주민공동시설, 150세대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300세대 어린이집 추가, 그다음 500세대는 여기서 주민운동시설의 작은 도서관까지
2000세대는 유치원, 부지까지. 그래서 500세대 하나 또 있죠? 우리가 건강, 친환경 주택. 장, 그죠? 1000세대는 장수. 자, 가속방지턱에 옛날에 시험 나왔던 건데요. 높이. 아까 20km 다녔잖아요. 20km. 요철, 유선형.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3개 했잖아요. 그죠? 주택단지 안에 도로에서. 그죠? 그 3개 했는데 그 중에, 주택단지에서는 지하주차장에서 속도 제한을 필요할 때는 뭐를 설치했다? 과속방지턱인데 7.5cm 이상 10cm 이하 너비 1m 이하에서 할 수 있다. 옛날에 지문 나왔던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의 속도 제한을 필요한 곳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죠. 그 높이는 7.5cm 이상 10cm 이하 너비 1m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반사형 도로형으로 노면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거지. 자,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자, 아까 1000세대 그죠? 1000세대요. 성능 등급 표시. 그죠? 그죠? 1000세대 이상은 성능 등급 표시하잖아요. 언제? 입주자 공고할 모집.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1000세대는 하는데 뭘 하느냐? 어떤 걸 하느냐? 다섯 가지죠. 누면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소음 관련. 그다음에 구조 관련. 뭐? 이거 장수명 주택이죠. 장수명 주택. 그죠? 가변. 그다음 이거 에너지. 에너지. 환경 쪽이겠네, 그죠? 그 다음에 생활 환경, 방범, 홈네트, 월패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방까지. 이렇게. 요게 나오면 여러분들 성능 등급할 때 나오면 지문 다섯 개 나오면 찾으셔야 돼요. 좋죠, 다섯 개니까. 그죠? 다시 한번 보면 소음 관련해서, 그 다음에 리모델링 구조, 장수명 주택,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이나 환경 등급 관련, 그 다음에 생활 환경. 생활환경, 소방 관련 이런 것들을 성능 등급으로 한다. 그리고 입주자한테 어제 모집 공고할 때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공고 알려주죠. 자, 열교, 열이 다니는 길. 이건 뭐 시설 개를 했으니까 간단할 거예요. 그죠? 열교는 벽체 지붕 쉽죠, 그죠? 벽체 지붕. 그다음에 열 관리 높기 때문에 저하시킨다. 열 관리율 높은데 저하시킨다? 그 다음에 겨울철 결로 맞죠? 그 다음에 열교는 열장을 감소시키는 열저항을 감소시키는 설계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열견상은 일반적으로 외단전, 내단전 어디에 유리하다? 어떤 게 답이에요? 4번이죠? 저항은 높아야 돼요? 저항은. 네, 저항은 높아야죠. 열관리는 낮고 열전도 낮고 얘만 높는 거죠. 열전달 전도 나오면 걔는 다 높아야 되고 얘는 낮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열장만 높고 나머지 다 낮아야 돼요. 열관리도 낮아야 되고 다 낮아야 돼요. 자, 4번이겠죠. 네, 열교는 열장 등 증가시켜 설계를 해야 된다. 자, 결로 찾아보세요. 결로 어떤 거지. 어떤 거 줄까요? 저는 안 보이네, 답이. 보여요? 4번이래요. 맞아요? 내단열, 외단열. 어떤 게, 외단열이, 외단이 유리하죠, 그죠?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바깥부터 차단시키는 거, 열을. 그죠? 안에 두면, 내부결로 생길 거 아니에요, 중간에, 그죠? 예, 보시면 되고. 열관련은 높, 열관련 높고, 결로를 발생시키기, 높으니까 결로가 발생이 쉽죠. 그죠? 열이 잘 통한다는 거잖아요. 자, 실내 표면, 표면 결로. 옳지 않은 것, 저항이 심해서 표면 결로. 저항이 작을수록, 온도가 클수록, 높을수록, 심해진다, 절대 습도가 높을수록. 어떤 거예요? 그쵸? 네, 4번. 자, 한번 보시죠. 실내 온도가 낮을수록 심해지고, 절대 습도란 기본적인 그라움을 나타내고 상대 습도. 결국 상대 습도는 습도의 습도. 습도 높으면은 결로 많은 거예요. 결 쉽게 생각하면 해요. 습도가 높으면. 여기 뭐 반비례 관계까지 설명하면 곳곳이 제가 설명하려면 어려울 것 같아.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를 많이 흡수하죠. 그래서 건조해지는 거잖아요. 여름철에 건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온도 높으니까 대기에 있는 수증기를 많이 흡수해서 건조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 습도가 온도 높으면 낮아지죠. 그죠? 습도가 관계가 온도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요것이 뭐 복잡하지만 결국 습도는 많으면 결로 생기는 거야. 그렇게 편하게 쉽게 하면 이걸 하려면 어려운데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백화현상. 백화현상 물 때문에 있죠. 결국은 그죠. 물 때문에 백화현상 생기는 거예요. 물이 없게끔 해야죠. 겨울철에 당연히 많겠죠. 그다음에 비교적 습도가 낮을 때, 그다음에 불량일 때, 북쪽 재량이 짧을 때 어때요? 2번이죠, 그죠? 습도가 작으면은 둘 생기죠. 자, 몇 가지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단열재. 자, 보시면 전도율 보시면 통과 열량이에요. 전도율이 낮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밀도. 그 다음에 단열재 두께, 기포, 함수율. 증가할수록 함수율이 증가할수록 열전도율이 높아진다. 어떤 게 맞아요? 4번? 열전도율이 높다. 답이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네, 천천히 봅니다. 네. 열장, 네. 함수율. 함수율은 물이 많은 거니까. 자, 건물의 단열. 알륨 반사형이죠. 이게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네. 여러분들 보면 천천히 보면 다 알아. 천천히 보면. 이제 방수 마지막. 방수, 도막방수, 옥상, 피눌. 천천히 보면 시설계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거의 다 맞죠. 자, 아스팔 방수는 피눌 유리하다. 옥상 방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수 관련해서 침입도 연하점, 신장률, 콘크리트 하자 블리딩. 뭐 이제 시설계는 다 했던 거잖아요, 그죠? 제 시설계는 다 가져온 거야 이거는. 이용 같은 것들, 블리딩, 재료 분리하는 것들, 블리딩. 그다음에 출입문, 아까 우리 출입문 45에 75죠? 45. 네? 35번. 네. 네. 콘크리트 심화 블리딩. 감사해요. 시공 하자 균열의 원인이 가장 먼 거잖아요. 구조물 시공 하자. 구조물 시공 하자. 이거는 시공 하자가 그죠? 재료 분리잖아요. 이쪽은 시공 하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시공하면서 하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거는 그런 거죠. 콘크리트 처음부터 시공 하자라고 아니라는 거죠. 재료상의 하자. 얘네들은 처음부터 이제 시공하면서 하자고 얘는 재료에서 분리된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까지 봤고 45, 75. 그다음 연동돼야 된다는 거. 연동. 그다음 고층 뭐 연돌효과. 이거는 아시죠? 연돌효과. 쌩쌩 바람 불잖아요. 저층하고 기압 차에 의해서 바람이 위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연돌효과. 보시면 고층 아파트에 겨울에 실내 온도 차이에서 바람이 무지하게 올라가죠. 바람 막 혀오르 바람 칩니다. 그 민원 굉장히 많아요. 옥상이 올라가면 밀폐 다 시켜줘야 돼요. 바람 안 들어가게끔. 연돌. 그 다음에 주민 이제 숫자겠죠. 주민 공동시설 100세대. 기본 100세대부터 나가죠. 여기서 뭐예요? 2.5E. 그죠? 2.5E. 딱 나오면 바로 2.5E가 딱 나와야죠. 그죠? 100세대 기본 나와야 되고. 자, 바닥구조. 다시 한번 바닥구조. 바닥구조. 210, 150, 58, 50. 딱 나와야죠. 그죠? 여기서 또 들어갈 게 뭐 있죠? 제외. 예, 제외하는 것. 제외하는 거 나와야죠. 비상급 수시설은 이제 폐지 넘어가니까. 잠깐 10분 쉬고요. 예.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